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정의당이 출범하고 난 뒤에 11대 총선을 치를 때요. 이번에 지역구 공천을 받아서 목포에서 또 출마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전에 그 하고는 또 정치 환경도 바뀌고 소속 정당도 바뀌고 해서 그 출마를 하셨더니 고향에서 그 유권자들 반응은 좀 어떠시던가요? 그때는 그 솔직하게 말하면 말이죠. 우리 그 광주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통행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 사태가 일어나가지고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그 통행이 자유롭게 돼가지고 고향에를 내려갔더니 그때 당시의 나는 그이 굉장히 살벌하고 그리고 이 소위 그 군부 세력에 대해서 말이지 반감이 아주 굉장하겠구나 하고 갔더니 전혀 나는 그런 걸못 느꼈습니다. 목포에 가가지고는 그 물론 이제 내가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에 여당에 속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 그렇지만은 우선 사태는 광주에서 일어났고 그 목포에 무슨 큰 피해가 있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자잘구레한 피해는 있었어요. 광주에서 모두 무기를 들고 저희 그 아주 저희 살벌하게 와서 그뭐 집집마다 말이지 뭐물 들기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러고 갔지 특별하게 크게 무슨 피해를 입은 게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 차츰차츰 광주 사태를 알게 되니까 그 뒤로 가면은 여론이 이제 나빠지고 그런 사태로 바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저희 영향이 없구나 그렇게 난 판단하고 그 이제 그 11대 국회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만 그 11대 선거라는 게그 새로 헌법이 만들어진 게 그때도 중선거구제니까 그래 가가지고 그 선거 전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그렇게 뭐 그렇게 심한 말이죠. 별로 그렇게 못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거 출마해 본 사람들이면 다 아는데 선거가 이제 선거 날이 가까워 오면 말이지. 아이고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우려가 막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시작할 때는 모두들 아주 냉정하게 시작을 하는데 투표날이 가까워 오면 모두들 흥분하죠. 흥분해가지고 불안해진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안 되면 이게 패가망신하는데. 사실 그 전에도 국회의원들이 출마했다가 떨어지는 놈은 막 이게 거짓인세야. 누가 일본 사람들도 그런 말도 있어요. 국회의 저 원숭이는 떨어져도 말이지 다치지 않은데 말이야.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말이지. 멋이 된다고. 멋이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모두 떨어질 걱정이야. 나도, 저희, 우리 주변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 그래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데 선거 운동으로 내려갈 때 중앙당의 지침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는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말했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은 그저 야당이 치고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응하려고 말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냥 맞아라. 그런 그, 지침이 예, 있었군요. 공천 받은 사람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타가 내가
위험한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비로소 거기서 내가 이제 합동정기발표장에서 관주사한테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 했더니 중앙당 실무자들이 전화해줘. 대주시면 하시지 말지 그러냐. 잘못했다 떨어질 것 같은데 왜 그거 있는 대로 사실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라도 얘기하고 말했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주 사태로 해서 말이지. 많은 말이야. 그 희생자가 생기고 정말 그 사태에는 슬픈 일이었다. 아, 그 정도 말씀하셨군요. 저도 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 양반들이 지금 되살아나 볼 수는 없지 않은 거 아니냐. 그 양반들이 죽었으면 그 양반들이 죽은 그 죽으면서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루도록 우리들이 그 계속 살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도 살아야 돼. 우리 잘 살아가야 한다 말이야. 나는 광주 사태의 그 희생자들이 그 특히 많이 생긴 것은 그 군부의 무슨 저희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반항도 있었지만은 이 호남 푸대접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호남 푸대접으로부터 벗어나서 말이지 광주 사태가 났지만은 호남을 딴 지역과 똑같이 말이지 발전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기에 힘을 써두는 것이 오히려 그 희생되신 분들한테 위로해주고 은혜를 갚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 예. 지지를 호소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주요했던지 결과는 상당히 그 저희 오히려 그 많은 표 차이로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11대 국회 때는요, 그 이전에 이른바 유신체제 하에서 이 국회와 많이 다른 점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 좀 대표적으로 다른 점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뭐 특별한 변화 없었는데, 11대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저는 이제 국회 보좌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삼선이시니까. 삼선이 돼서. 네. 근데 그 삼선 상임위원장이 몇 사람 없어요. 둘인가 셋밖에 없고 전부 초선입니다. 예.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정치를 모두 늦게 시작했죠. 그래 재선 이상은 그때 저와 박권음 씨와 그런 정도 아니었나요? 그 별로 많지 않았어요. 네, 네.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상당히 젊어지고 그랬죠, 후보자들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좌위원장이 돼서 전체적인 그거는 공화당 때보다는 민정당 때는 그 좋게 말하면 기율이, 당 기율이 강화됐고 네. 중앙당의 그 지구당 관장 그 파워, 그 관장 능력이, 파워가 전부 다 훨씬 세졌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직적인 그 어떤 정책 같은 걸 그 피안하고 하는 것도 위에서 내려주면은 그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말이죠. 그게 이렇게 확장, 재생산시키고 그런단 말이야. 나쁘게 말하면은 그 독재가 강화됐다고들 그러는데 당 운영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전체 그 조직력을 조직을 관장하는 그 힘은 오히려 그때가 더 강화됐죠. 공화당 때보다. 그러니까 뭐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네. 사실은 특별하게
어지간하면은 정부의 의도를 물론 사전에 당정 협의들이 있어가지고 조율도 한다고 그러지만은 어지간한 건 정부의 찬성을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 점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 보사위원회에서만은 말이죠. 그 정부하고 굉장히 아주 심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말이죠. 큰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의료보험 파동입니다. 그때가 내가 보사위원장 때예요. 그 의료보험법은 이미 그 신은약 총리가 보사부 장관을 할때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의료보험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행을 안 했죠. 전혀 시행을 안 했다가 이제 그 의료보험법을 그때 거를 전부 개정을 해서 새로운 의료보험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국회에서 1차 그 전에 그 개정이 한번 됐는데 내가 보사위원장 됐을 때그전 국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내가 보사위원장이 됐을 때 정기국회에 말이죠. 의료보험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제안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이제 의원들이 심의회 과정에서 보니까 의료보험 조합, 시범 조합과 의료보험 조합 쪽에 의료보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 그거고 공무원 또 의료보험 조합이라는 게 두 개로 돼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민간인 의료보험 조합은 거기에다 많은 권한을 주었어. 예를 들면은 병원 설립 권이라든지, 제약회사 설립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는, 말하자면 조합을 아주 강화하는 그런, 법 개정안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전 국회에서 의료보험이 일원화돼야지 이원화되면은 안 된다.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이 조합주의냐, 정부 주도형이냐, 그건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가 의료보험조합의 모든 지급도 그렇고 부족한 거를 전부 보전해주고 적자는 말이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민간인들로부터 응능 생활 정도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를 받아서 말이지 경영에 가느냐 하는 그거로 대립이 돼 있다가 국회에서는 일원화를 해야 된다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보사위원장 막 되자마자 구라파 쪽하고 미국 쪽을 말이지 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은 말이야. 그렇게 참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고 그런데도 의료보험이 없어요. 의료보험이라는 거는 전부 병원하고 직거래야. 그리고 또그 저희 그 지역정마다 다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해가지고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그냥 가입해가지고 무슨 케어를 받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말이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미국 국민의 말이죠. 80%가 병원에 한 번도 못 가보고 다 죽어가.
그런데 유럽을 가니까 지금은 이제 뭐 과복지라고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태리, 스웨덴 이런 데다 가보니까 정부가 그걸 일원화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건 아주 뭐그이이저 정말 저잘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갔다 와서 이제 보고서도 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본데 뭐 여야 국회의원들 할것 없이 다 일원화 해야 된다 하는 거 돼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이이 보사부 장관에 김정례 네, 김종래 의원이 장관. 여자분이 장관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이 됐어요. 아무래도 그 국회의원이 장관일 경우하고 그냥 국회의원 아인물이 장관인 경우는 저 초록동색이라고 국회의원이 좀그 국회에서는 좀 편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김정례 씨가 보사부 장관이 되니까 야당의 그 공세도 조금 누그러지고 그러긴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례 씨는 그 모두 다 그러지만 저도 뭐저이 보사위원장 맡기 전까지야 보사행정을 안 왔습니까? 나도 뭐 최신부 장관, 노동부 장관 할때그 전에 하나도 모르고 가서 했지만은 장관 자리라든지 국회의원은 말이죠. 그 세밀한 그런 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아주 세심한 건 모르지만 적어도 큰 흐름은 잡으니까 그 의원들이 아무리 저 김정주 장관이 우리 의원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조합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말이죠. 정부 제안 그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폐기시킵니다. 폐기시켰어요. 그 바람에 저도 뭐 많이 여당 쪽에서 많이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보사위원장은 물론이고 저 평당원이 되죠. 그 다음 이제 임기 끝나고 11대 끝나고요. 11대 그러니까 이제 2년이 저 그, 아, 상임위원장의 2년이 터울이거든요. 끝나고. 그러니까 2년 하고 제 다시 상임위원장 된 사람이 거의 전부인데 나하고 박태준 저희 재무위원장하고 그리고 박동진 외무장관하고 외무장관했던 분들하고 그 사람이 외무위원장이고 재무위원장이고 보사위원장 세 사람이 재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나는 의료보험 조합법 개정안을 폐기시킨 것하고 그때 그 장영자 사건이 일어났거든. 아, 맞습니다. 장영자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세상이 온통 그냥 뒤집어지려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그 사건이 생기니까 장영자 씨가 저 전두환 대통령의 이그 장인 이주동 씨의 동생 의 부인이에요. 부인의 동생이 장영자 씨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규광 씨 이규광 씨. 헌병사령관 할때 이규광 씨가 이규동 씨의 동생 아닙니까? 예. 그 양반이 이순자 여사의 작은 아버지지 작은 말하자면 아버지죠. 그 작은 아버지의 부인이 저 장미희라고 우리 목포 분인데 그 동생이 장영자야. 그 장미희 씨나 장영자 씨는 장남이. 내 아주 절친한 국민학교 때 친구가 그 오빠하고 저 동생이고 그래. 그러니까 그잘 아는데 그 장영자 사건이 터지니까 그 로얄 패밀리들 대통령 친인척의
일선 후퇴로 이제 강력하게 야당에서부터 제기되고, 그래 이제 그 제일 타겟트가 정경환 씨, 네. 그 새마을운동.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일단 그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그렇게 아마 저희 위에서 얘기가 있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정경환 씨가 일선으로 물러나서 말이지 대통령 그 친인척은 절대로 공직이나 말이야 그런 그 손 떼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의견을 얘기한 사람이 나하고 박태준 씨하고 박동진 씨야. 그 나머지는 이게 뭐 연자제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그건 장영자 씨가 잘못했으면 그거를 그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지. 아니 뭐 뭔 그 저희 또 막말로 월촌이나 다름 없는데 촌수가 넘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그 상임위원장들하고 의견들이 갈라졌는데 공교롭게 뭐 일부러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저 의료보험 이루라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그 느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재선은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두 분들 아 막강한 분들 아닙니까? 특히 저 박대준 씨는 저이 그렇게 분의 대선배고 말이지. 네.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의 말이야. 참 그 선구자적인 인물인데 말이지. 그렇게 됐는데 우리 셋이가 다 그래 놓고 그 나오면서 우리 셋이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하고 웃고 그랬거든. 근데 그 셋이가 안 됐어. 그래. 그리고 그냥 뒤로 밀려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내에서는 그런 발언을 하시기에 크게 어렵지 않으셨나 보죠? 그게 이제 공개된 거 아니고 비공개로 하니까. 예. 그리고 당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스러웠죠.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그 유정회나 공화당 시절보다는 당내 발언은 조금 자연스러운 편이었나 보죠. 그렇죠. 그리고 유정회도 할 얘기는 다 하지만은 이 별로 그렇게 큰 정치인 출신들의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조금 과격한 데 비해서 학자 출신들이란 말이지 각 전문직 예,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의 그 강도만 다르지 그 바로 그냥 쉽게 조정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